네, 굽이진 산길을 달리는 차 앞에 작은 캥거루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습니다. 캥거루는 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속도로 쭉쭉 달립니다. 그렇게 하염없이 도로를 질주하던 캥거루가 갑자기 멈춰서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 신호등 앞에 얌전히 서 있는 이 캥거루 모습에 뒤따르던 차 안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져 나옵니다. 에이, 우연이겠지. 아는 게 분명합니다. 신호등이 왜? 초록불로 딱 바뀌자마자요. 잠깐만요. 바뀌었는데 다시 출발합니다. 심지어 차선까지 딱 맞춰서 출발하는 모습은 여느 운전자들보다 오히려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.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보다 낫다, 캥거루도 색을 볼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캥거루는 사람처럼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구나. 생명이 아니구나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